저 6학년 때가 진짜 피크였거든요. 네. 그때 몸무게가 65kg 나갔는데 지금은 키도 더 컸는데 61kg밖에 안 나가거든요. 오~ 그때보다 줄었네. 진짜 그때 졸업사진만 보면 구력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근데 정혁군은 왜 이렇게 살을 빼야 되겠다고 뭐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? 한 재작년에 아빠가 달고나란 프로에 나가셨는데 네. 형이랑 저도 같이 나갔었거든요. 네. 근데 방송 끝나고 막 형은 뭐 원빈 닮은 큰아들 뭐 훈남 외모 큰아들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제 기사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요즘에도 가끔씩 달고나 영상이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데 이제 방송국 찾아가서 폐기 처분하고 그래요? 그거 폐기 처분할 영상이지?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. 어 나왔나? 야, 그것도 있어요? 그것도 있어요. 박준규 씨의 두 아드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항상 나랑 아직도 잘 놀아주고 재밌게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형이랑도 이제 같이 좀 놀고 같이 다녀. 그래요 정말. 수고 같아 수고 같아.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게 저건 아마 우리 종혁이한테는 평생 따라다니는 화면이고 그림이다. 빨리 잊었으면 좋겠네.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. 그럼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 가르색 수첩 누굽니까? 아 한민군 얘기해 보세요. 꼭 사라져야 할 갈색 수첩 하나가 있는데요. 수첩 이름이 한빈의 공부 플래너예요. 아 그래요? 수첩 속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? 제가 오늘 경주 아저씨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. 아 그래요? 아저씨 이걸 보여주려고요? 이 수첩에 이게 엄마가 한빈이가 할 일입니까? 그러니까 그날 해야 될 공부를 다 적어놓은 거죠. 아 네. 그래요. 그래서 꼼꼼하시다. 빨간 줄을 친 건 다 한 거고 네. X표는 너무 많다고 이렇게 저 빼준 거고. 그러니까 이제 그 관찰일기는 뭐예요? 관찰일기요? 동식물을 관찰한 다음에 네. 쓰는 일기예요. 아 그래요? 와. 이거 봐요. 이야 수학, 관찰일기, 피아노, 영어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? 진짜 애를 잡네 잡네. 이야. 과목이 많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. 네. 금방 막 끝나요. 아니 한빈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. 네, 한빈이 네. 저 수첩이 왜 이렇게 없애고 싶은 거예요? 요즘 방학이라 공부 목록절도 더 길어졌는데요. 저는 방학이라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이제 방학이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래요. 그 동생 태어나서 그래도 네가 기대한 게 있잖아. 네. 엄마가 동생 돌보기에 빨리 바빠졌으면 좋겠어요. 야, 그때 제가 원래 그 갈색 수첩을 없애버렸어요. 네, 근데 한빈이가 지금 수첩 없애버리고 싶다 그랬는데 네. 한빈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네가 이 수첩을 없애도 엄마가 또 다른 수첩을 구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갈색 수첩하고 엄마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. 절대 떨어질 수 없어. 그러니까 너도 그걸 알잖아. 하긴 지난번에 엄마가 그 수첩을 잃어버려서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요. 그 수첩을 책상 틈에서 찾았어요. 그래서 그때 진짜 세상에 악마가 있나 악마 와서 찾아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. 네, 아니 한빈이 이렇게 저 그 싫어하는 거 알았어요? 아니 솔직히 이 정도로 싫어하는 건 몰랐는데 네네. 사실 한빈이 공부 계획자는 건 제 엄마 담당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저 그 공부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다가 가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몰래 엄마 몰래 도와달라 그래요. 그 제가 가서 보면 사실 그 문제를 제가 잘 설명하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. 살짝 답을 보고 제한테 알려주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 제가 슬쩍 설명 없이 답만 알려준 문제는 꼭 틀려서 와요. 네? 그때가 되면 혹시 엄마 몰래 제가 알려준 게 탄로 날까봐 혼날까봐 저도 조마조마해요. 한빈군 학교 공부는 잘해요? 아, 지난번에 잘 성적표 매우 잘하고 올매 잘 보여드렸잖아. 전부 매우 잘. 자 한빈군 계속 공부해요. 뭐 어쩔 수 없네. 참 방학이 돼도 우리하고 방학은 좀 그렇죠. 우리 방학은 정말 방학이었죠. 네. 우리 그냥 방학이었는데. 진짜 방학이었죠. 네. 그렇죠. 학교 개학 날도 몰랐어요. 방학 놀고 있으면 왜 학교 안 가냐고 그러면 아 방학이 끝났어. 우리 그랬는데. 아무튼 한빈군 그래서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재밌게 잘 노세요. 알았죠? 네. 예. 자 다음 한번 볼까요?
이랬다가 저랬다가. 아, 안일구. 안일구. 이 집에 없애줘야 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. 아빠가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엄청 피곤해요. 아, 아빠가 언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변해요? 저번에 아빠가 분명히 엄마한테 인생이 공부가 전부야? 어? 은율이는 공부 좀 못해도 돼! 이랬는데요. 5분 뒤에 제가 모르는 문제가